안녕하세요. 9981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이죠. 오늘은 오덕살 친들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덕살은 전국 이마트 매장에 입점해 있는 이미 인정받은 품질 좋은 브랜드인데요. 이미 맛있다고 정평이 나 있는 쌀입니다. 오늘은 찰지고 맛있는 오덕살 친들미를 가지고 무스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쌀이라고 하면 다 같은 쌀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덕살 친들미는 충남 보령의 최상의 기후 조건에서 재배한 쌀인데요. 완전미 비율 92.4%, 고품질 단일 품종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미 식미 점수에서는 타 유명 브랜드들을 뛰어넘고 주문을 하면 주문 당일 즉시 도정한 신선한 쌀을 판매하고 있는 으뜸 브랜드입니다. 완전미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손상이나 이물질 없이 균일한 쌀을 완전미라고 하고요. 100알 중에 92알이 넘게 완전미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스팸을 굽고 요리를 하다 보니까 밥이 살짝 식었는데 식어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덕살은 식었을 때도 딱딱하거나 푸석해지지 않도록 새로운 재배 방법을 연구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친들미를 개발했는데요.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흰밥에 볶은 김치 그리고 스팸은 흰쌀밥이 가장 맛있을 수 있는 조합이고 제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해먹는데 다른 쌀을 사용했을 때보다 오덕살 친들미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정말 윤기가 흐르고 맛있는 쌀이 어떤 쌀인지 오늘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